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9살 막둥이입니다. 이직한 직장이 남친 집에서 가까워서 일주일에 4일 이상을 남친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 같이 있으니까 사랑도 더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냥 우리 동거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동거하면서 더 알아가는 점도 많을 테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동거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많잖아요.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동거한 경험이 저한테 흠이 될까 걱정이에요. 다들 동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발성이 좋아요. 발성이 깜짝 놀랐어요. 저 안 했습니다. 예. 아시죠? 아니, 오늘따라 든든 형이 되게 든든해 보여요. 아, 래퍼라인이 있기 때문에. 멋있다. 그런데 사연을 이렇게 딱 읽고 시작하니까 이러는 게 맞죠? 원래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네, 너무 잘. 단 한 편도 안 보고 온 게 티가 나는군요. 클립으로는 너무 많이 봤는데 어떤 편을 보셨는데요? 제가 보는 편마다 성인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것만 봤어. 그런 것만 누르셔. 그래서 저는 고마메이트가 최근에 좀 자극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게 뜨는 건가 보다. 자극을 좀 못 참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 동거가 이게 머리로는 불법도 아니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마음으로는 이 막둥이의 이 고민과 생각이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동거라는 단어가 이게 주는 저는 압박감이 너무 좀 강하다고 할까요? 아, 맞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저는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우리도 네. 머리로는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일주일에 4일을 같이 지내는 거면 반동거 아닌가? 그치. 과반을 넘었어. 그잖아. 그러니까 내 피신처가 있는 거잖아, 지금은. 근데 완전 동거를 하면 내 피신처가 사실 사라지는 거지. 근데 난 동거를 딱 추천을 하진 않는데 또 이제 막둥이가 동거를 하는 게 흠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잖아. 근데 그 정도로 흠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 그건 흠이 아니지. 맞아. 또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동거에 대한 인식도 되게 뭐 좀 이렇게 편하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동거는 뭔가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유교 문화에서 파생된 그런 모든 것을 되게 싫어하지만 동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게 일상을 공유하는 경험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한 사람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싶은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 헤어질 때의 그 막막함? 아, 그거가 진짜 힘들지. 그래, 그 막 헤어져서 너무 지금 싫은데 서로 짐을 정리해야 되고 이건 누구 돈으로 샀네.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사실 결혼을 전제하여 동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나는 내 공간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연애를 하면은 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데이트를 하겠지. 그러고 뭐 잘 수도 있겠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왜 안 가지 얘가? 그러면 점점 내가 이게 몰려올 것 같아. 나는 항상 여자친구가 있을 때도 내 옷을 입고 만약에 갔어 그냥 그래도 나는 쇼핑백에 꼭 옷을 넣어서 가져가. 챙겨가. 부지런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네. 나 사랑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좀 동거를 권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모두의 이야기를 네. 소중히 생각하는 고막메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그래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둘만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이게 뭐 하다면은 동거하는 거 크게 결혼 전제 아니더라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동거가 진짜 무슨 기록처럼 남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연인에게 또 이런 동거의 이런 사실을 좀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건데 뭐 알릴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모든 이별의 과정은 힘든 거니까. 한혜 씨는 그럼 주로 이제 연애하면은 네. 이제 동거 위주로. 동거를. 동거 전문인가요? 동거까지는 제가 해본 적은 없고요. 사실 같이 뭐 며칠 동안 지내본 적은 많죠. 혼자 있을 때 막 뭐 생리현상도 이렇게 빡빡 해버릴 수 있고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그런 거를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어쨌든 장단점이 있지만 사람은 어쨌든 모든 걸 결정할 때 이게 총합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뭐 조금 뭐 방구 좀 못 끼고 뭐 편하게 못 하는 게 같이 있는 즐거움보다 훨씬 이게 훨씬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즐겁고 그 합이 더 크다는 거구나. 장 건강이 평소에 좋은 편이기도 하고 저는 아침 먹으면 바로 가거든요. 그 시간은 뭐 충분히 저는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내 배우자가 만약에 동거를 전에 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은 지금 이해는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마음 한켠에 생각나 뭔가 막 서운함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바로 질투나 뭐 질투가 이렇게 날 것 같긴 해요. 어떤 질투? 아니 뭐 그냥 동거를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양치를 같이 한다든지 동거 안 해도 할 수 있어. 야 너 내일 나랑 같이 하자. 나 밥은 내줄게. 야 너 나랑 같이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양치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양치하는 동안 내가 아침밥 해줄게. 야 그거 이 멍청아 동거 안 해도 할 수 있어. 그런 사소한 것들을 좀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귀엽게 그치네. 양치만큼 나랑 해야 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뭔가, 일상적인 거니까 나와 함께 좀 가지. 새롭게 같이 뭔가를 해보는 그런 거를 미리 해본 느낌인 거야. 이렇게 서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오는 게 감동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빨리 겪어버리는 게 굳이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할 게 아니면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그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좀 부덤덤해지고 익숙해지잖아. 그거를 굳이 동거를 하면서 더 빨리 가속화시킬 필요가 없다. 제가 본 그 고막메이트하고 좀 다른데요? 나도 그래서 의외였던 게 다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이에요. 공교롭게도 하늘 씨가 안 왔으면 놀래나 아, 지금 아니 너무 오늘 놀래면서 서로 동거 좋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 빈진이랑 티키타카 하는 생각이 오늘 설렜는데. 아 미안. 우리가 원래 게스트 홀대하는 데가 아닌데 그럼 하늘 씨가 사실 동거 경험이 많으시니까 좋았던 거죠 기억이. 아 그 지금 다 개인 차지. 그럼 개인 차지. 난 없으니까 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동거 경험 없지만 뭐 이렇게 우리 유사 동거. 유사 동거는 해본 적 없어. 유사 동거 뭐야? 유사 성행위처럼. 유사 동거 뭐야? 유사 동거. 아까 이런 거지. 지금 사연자 같은 거죠. 아니 근데 형도 어쨌든 같이 안 살아봤잖아. 그거랑 달라. 그거랑 다르다니까. 왜냐면 어쨌든 간에 같이 지금은 같이 있는데 나머지는 떨어지는 그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여지가 있잖아. 여지가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이랑 그게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바로 그냥 도로인 집이랑 차이가 그래. 아니 형 이게 뭔가 혼나는 거 같지 오늘. 저게 아니라고요. 저희 아저씨 좋다 생각했는데. 저희 아저씨 작업할 때 네. 집에서 만약에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오늘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나 집에 갈게 오늘은. 이런 선택 여지가 있잖아. 근데 완전 동거는 그게 없다는 거지. 나 그것도 좋던데. 근데 그 묘한 압박감도 좀 좋아. 아, 되게 스윗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야. 혹시 그럼 군대 있을 때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저녁 조모가 시작이 된다. 나 군대 편했는데. 그래요? 성향이 속박을 좋아하나? 속박을 좋아하시네. 근데 동거의 진짜 순기능은 뭐가 있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거. 완전 자연인 거죠. 반동거 정도만 돼도 그래도 내가 완전히 풀어진 모습은 아니라. 맞아. 특히 연애할 때는 그게 더하죠. 그렇지. 내가 심지어 이 사람이 꼽슬이었는지 모를 때도 있어. 맞아. 늘 열심히 드라이라고 나와서. 근데 진짜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못 봤던 표정도 나와, 심지어는. 집이 되게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그치. 거기서만 나오는 또 뭔가 본성? 이런 게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 나오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 너무 좋아요. 그럼 하늘 씨 그게 막 뭐든 다 상관없어. 예를 들어 같이 여자친구가 계속 가래찜을 계속 뱉어. 가래찜을 갑자기 종이컵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거 버리면 화내. 아 버릇이? 괜찮아요? 버릴 수도 없고 고막메이트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 동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끝나고 나서 아 동거가 내 삶의 오점이었어 막 내 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안 좋은 점은 이제 끝나고 맞아. 뭐 짐 정리를 한다던가 뭐 이거 가져가고 막 뭐 보증금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서 동거를 좀 자기는 또 하게 된다면 좀 꺼리게 되거나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누구 한 명은 좀 초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그 과정에서 막 다시 붙는 경우들도 맞아. 아 근데 얼마나 공허할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공허한데 그니까 여자친구와 같이 살다가 없어졌어. 그 냄새도 계속 남아있고 막 그리고 되게. 얘가 해놨던 것들이 조금씩 보여. 흔적들이 가래침이랑 아 진짜 가래침을 여기다 숨겨놨네. 가래침이 그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이라는 것도 동거잖아.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하늘 씨는 같이 사는 게 좋다. 마치 우리는 같이 사는 거 안 돼. 별로야.
라고 비춰질까 봐. 아, 그건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야. 결혼은 좋은 거고 행복한 건데 동거는 안 되는 거. 이 요거의 간극이 되게 좀 애매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결혼이든 동거든 진짜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된다. 이거야. 뭐 흠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준비가 안 됐을 때 진짜 불나방처럼 이렇게 막 팍! 아니면 결혼 팍! 나중에 후회하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근데 하여튼 동거나 결혼이든 연애든 다 공통적으로 남이 뭐 해라 마라 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막둥이는 내가 볼 때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는 동거가 남이 보기에 좀 힘이 될까요? 라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잖아. 제3자의 시선은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막둥이가 알고 선택을 하되 나는 만약에 진짜 한다면 주변에 말 안 하고 그냥 해. 그렇잖아. 그냥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뭐 그거를 진실되게 뭐 모두에게 공표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만 말하고 우리가 비밀로 해주면 되잖아. 근데 동거를 하게 되면 진짜로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서의 매너를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정도의 보일 수 있는지 그런 체크는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너무 커. 예를 들어서 목돈은 누군가 한 명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머지 생활비나 월세 부분에서 상대가 뭐 좀 많이 감당을 한다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동거를 하는 거는 계속 봐야 되니까 사소한 것들도 저는 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변기 뚜껑 뭐 닫고 내리는 것부터 심지어 잘 때 왜 충전기 막 꼭 있어야 잠드는 사람 맞아. 있잖아요. 그 위치도 중요하단 말이죠. 맞아, 맞아. 완전 중요해. 근데 그거야말로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이니까 너무 쉽게 또 저는 얘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막둥이는 지금 흠이 될 거라는 걸 걱정하는 것부터가 본인도 약간 흠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너무 그래서 예리해. 근데 저는 동거가 진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둥이가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고메즈는 막둥이의 동거를 이제 불허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 아, 나는 벌써 결정이 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상태가 최상이다. 그렇지. 너무 좋은 컨디션이다. 좋은 걸 왜?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자, 아, 동거. 네. 자, 응원해주자. 어깨 쫙 펴고. 허리 쫙 펴고. 허리 먼저 펴세요. 네. 자, 동거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동거부에서 나왔어. 동거부에서 응원해주자는 사실 추천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좀 부끄럽긴 한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 더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데 그걸 사실 어떻게 반대할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저 자체가 그 유사 동거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러네. 카메라 앞에서 맞아.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막둥이는 이게 본인이 이미 걱정이 되고 이게 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그래서 그게 정말 걱정이 된다면은 보류해도 괜찮겠다. 아무리 뭐 남들 시선 뭐 어때라고 해도 좀 그래도 무게감이 있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을 공유한다인 것 같아. 하늘 씨 같은 경우는 같이 살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 같은 것도 안 하는 분인 것 같아. 같이 사는 정도가 되는 순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랑 난 평생 살겠지라는 마인드겠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이는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도 이 사람이랑 결혼은 모르겠어. 이 상태에서 하는 이제 동거를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주저되는 거라는 거지. 저는 그 한 번 더 고집 부려보자면 그 설득해봐요. 예, 후회도 결국에는 해봐야 후회하는 거잖아요. 미리 생각하지 말고 뭐 해보고 나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저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저도 뭐 이렇게 운동거. 뭐 오랜 시간 지내본 적이 있지만 뭐 계속 결혼을 막 염두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몫이고 저는 동거는 어쨌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